BTY적당한 햇살과 바람마저 달콤하게 부는 오늘 같은 날, 내 하나뿐인 남자친구인 은호와 함께 데이트 중이다.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? 현주야. 응. 우리 그냥 헤어지자. 뭐? 너 방금 전까지 나 사랑한다며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. 그럼 이유라도 알려줘. 도대체 뭐 때문인데? 그냥 너는 너무 구려. 씨발. 이유를 묻지 말걸 그랬다. 그런데 그렇게 슬프진 않았다. 그저 나는 쿨하게 이만큼만 울자. 지도 옷 입는 거 구리기만 하고만 뭘. 구리다고? 내가? 그래, 이참에 나도 하나 뽑자. 내가 가방이 없지 돈이 없냐? 난 돈마저도 없는 거였구나. 아이씨, 멀쩡한 것들 왜 이렇게 비싸? 아이씨, 그냥 확 사버려? 최근 20대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됨에 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? 아이씨, 안 돼. 왜 이렇게 써? 되게 예쁜데? 정말 진짜 같아요. 친구들이 깜빡 속았어요. 아 뭐야, 이거 완전 짭이네 이거. 아니 이딴 걸 왜 사지? 자존심도 없나? 뭐지? 왜 이렇게 놀라지?
그래, 이건 뭐지? 야, 이거 그거 아니야? 와, 대박. 아, 그냥 뭐... 그냥이라니. 이건 그냥 가방이 아니잖아. 적금 깼어? 아님 얼른 뺐어? 설마 훔쳤냐? 아, 뭘 훔쳐. 미쳤냐? 샀지? 헐, 이거 얼만데? 와, 미친. 난 이런 거 메고 다니면 밥 안 먹어도 돼. 근데 이거 짝퉁 아니야? 아니야. 우리 공부부터 여기 건데 느낌이랑 박음질 비슷한데? 무게도 가볍고. 야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현주가 무슨... 요시야 왜 그래? 괜찮아. 오해할 수도 있지. 어, 미안해. 장난이지, 장난. 우선. 아니야. 너 저번에 이진주 지갑 가지고 오도 그랬지. 현지가 무슨 거지냐? 자존심도 없이. 짝퉁을 왜 사겠냐? 괜찮아. 도희야, 나 괜찮아. 진짜 미안해. 안 그럴게. 너 진짜 그러지 마. 현주야, 부럽다. 맞아, 부러워 진짜. 아니야, 뭐 기분 내려고 산 거지. 별로 예쁘지도 않아. 들어가자, 수업 시작하겠다. 야, 나 편의점 가자. 어. 편의점.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야? 얻는 거? 내 마지막 자존심. 다음 때가 됐는데. 하, 빙신아, 고기 꼭 사라. 안 사면 뒤진다 진짜. 알겠다니까. 야, 나온다, 나온다. 어? 나 배고프다. 야, 뭐야? 현주 아니야? 와,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. 이별엔 공소시효도 없다더니. 야, 그래도 쟤보다 네가 낫네. 힘내라 임마. 개소리야, 쟤가 더 나은데? 맞아, 개소리야. 내 머리 좀 쓰다듬고 그래. 어깨를 감싸던가. 야, 싫어. 존나 끔찍해. 소고기 사줄게, 소고기. 우리 한번 안 할까? 야, 괜찮아. 내가 아는 애는 전 여친이 키스하는 것도 봤어. 어?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먼저 갈게. 뒤진다 진짜. 어? 내 얘기 하고 다니지 말랬지. 아니, 그거 내 얘긴데. 야, 불러도 대답 안 하냐? 아,
공부해야지. 오늘 배운 거 복습도 해야 되고. 야, 뭐 먹을 거임? 아니다. 오늘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. 내가 먹고 싶은 거? 글쎄, 그냥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자. 네? 여기 소고기 파나? 야, 한 번쯤에 너도 먹고 싶은 거 먹어라. 맨날 우리만 먹고 싶은 거 먹고. 아니야, 괜찮아. 나 아무거나 다 잘 먹어. 그래? 그럼 그냥 강냉이 먹어. 죽어, 빙신아. 강냉이 같은 소리 하고 혼자 있어. 여. 감사합니다. 뭐야? 나 은호한테 전화해 볼까? 너 왜 그래? 취했어? 하지 마. 아까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. 문 혼자 슬퍼하고 있으면 어떡해. 진짜 아잉? 사실 아까 찾아간 건 조금 후회했어. 내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 은호가 괴로워하지 않을까 하고. 바보같이. 야, 그게 문제야. 왜 남들 시선에 맞춰 살아?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, 입고 싶은 거 입고. 좋아하는 줄 알 거야? 너 닭발 못 먹어? 아니야, 나 닭발 좋아. 야! 뭐야? 왜 왔어? 됐어. 나 남자친구 있어. 수작 부리지 마. 일단 마셔. 왜 오밤중에 찾아오고 난린데? 그런 거 챙겨주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? 왜 구리다면서 헤어지자고 할 때 언제고? 이제 나도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좀 달라 보이지? 어? 그게 뭐? 너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? 뭐? 그 가방이 뭔데? 그 가방 뭐? 명품이야? 그럼 뭐해? 네가 들고 다니는데. 뭐라고? 너 미쳤어?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해? 오늘만큼은 네가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았어. 저 마지막까지 우리. 또 그 소리야. 대체 뭐가 구리다는 건데? 지금도 나한테 솔직하지 못하잖아. 어?
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한테 솔직했던 적 있어? 네가 그냥 뭘 걸치던 간에 넌 짝퉁이고 껍데기야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미안해. 나랑 같은 걸로 마실 거지? 응. 그래. 아니, 나... 아이스 초코. 갑자기? 너 요즘 명품 가방 안 메고 다니네. 아, 그거? 버렸어.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. 미친. 아, 그럼 나 주지. 그럼 저것도 명품이야? 그럼 명품이지. 얼만데? 한 5달러. 내가 명품이니까.